자, 이번 과에서는 독립본사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들죠?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동사 원형 ing꼴로 바꿔주는 게 분사 구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그럴 경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 줘야 합니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등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 구조. 우리는 이런 것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When our dinner was over. 자, be over는 끝나다. 자, 우리의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다. 자, 주절의 주어인 we와 종속절의 주어인 our dinner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동사 원형 ing로 바꾸는 분사 구문에서 서로 다른 주어, 주절의 주어와 다른 종속절의 주어를 남겨놔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Our dinner being over. 그쵸.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being으로 바뀐 건 분사 구문 맞지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법 구조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our dinner being over. 우리의 저녁이 끝났을 때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밖에 나갔다. 예시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as there was no seat in the bus. 버스에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자, I kept standing all the way. 자, all the way 계속이죠. 나는 계속 서 있었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자, 일단은 자, 주절의 주어는 I입니다. 종속절의 주어는 no seat가 주어가 돼야 하지만 대어가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는 마치 대어를 주어인 것처럼 분사감을 바꿉니다. 그래서 there being no seat in the bus 이렇게 쓴다는 거죠. 버스에 좌석이 없어서 I kept standing all the way. 나는 내내 서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대어가 들어간 분사구문은 대어를 마치 주어인 것처럼 남겨놓는 문장을 쓴다는 거죠. 독립분사구문에서 대어가 들어가는 문장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